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출시가 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이 있다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출시가 되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목구름은 지난 2년간 GV80과 관련돼서요. 총 10회의 영상과 다양한 포스팅으로 소식을 알려드렸죠. 최근 어마무시한 22인치의 사이즈를 장착한 유장막 차량이 포착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또 덕분에 기대감까지 올라갔는데요. 새로운 엔진인 가솔린 터보 3.5 차량은요. 괴물 출력인 약 400마력 정도의 출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이런 차량들이 출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GV80은 11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다며요. 앞으로 이제 한 뭐 100여일 정도만 기다리신다면요.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이라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워낙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가 되면서요. 현재까지도 GV80과 관련돼서 속 시원한 어떻게 보면 내부가 완전히 공개된 이런 사진들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다가오면서요. 궁금증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해외 매체인 모터원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두꺼운 위장막으로 커버가 다 가려져 있었죠.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쿼드램프는요. 두 줄 중에서요. 윗부분만 알아볼 수 있게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요. 헤드램프 내부의 광원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한편으로 반가운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쯤에요. 알프스 산맥 부근에서 포착된 GV80은요. 지금까지 목격된 뭐 해외든 국내든 차량 중에서요. 전면부 커버가 제거가 되면서요. 위장만 스티커만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더 분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쿼드램프 디자인은요. 여전히 테스트 차량의 것을 뭐 더미만 장착이 되어 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답답함은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까지 보안이 유지되었던 차량이 사실 많지 않죠. 연목구름이 너무 답답해서요. 최근에 목격된 두 대의 차량의 헤드램프를 이렇게 합성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금일 아주 중요한 사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포착된 사진 중에서요. 공개된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연목구름과 같이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이라면요. 만족스럽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좀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2년간을 기다려온 연목구름에게는요. 정말 반가운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지하 주차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되는 GV80은요. 지금 시기를 고려한다면 양산차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두 줄의 헤드램프가 뭐 동시에 커버가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 플래그십 차량이 G90과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G90의 헤드램프는 두 줄의 쿼드램프 사이에 한 줄의 주간주행 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아래를 나누는 디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V80은요. 두 줄의 주간주행 등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니크하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주간주행 등이 제공됩니다. 개성있게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램프 중앙에 있는 주간주행등의 위치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사진은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사진 중에서요. 특징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고화질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면부 사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8부 영상에서 네이버 카페 제네시스 SUV GV80의 크롭의 도움으로요. GV80의 크기를 알려드렸었죠. 전반적인 사이즈는 팰리세이드와 유사하죠. 전장은 조금 짧을 것 같고요. 전고는 조금 낮을 것 같지만 전폭은 거의 비슷하거나 미세하게 클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GV80의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8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밋밋해 보이는 SUV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죠. 휠 중앙부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타이어는요, 265, 55, R19인치죠. GV80에는 총 3가지의 휠이 제공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판단이 됩니다. 디자인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임을 고려해 본다면요, 예상보다 심플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내 디자인을 알려드렸었죠. 이번에 포착된 차량에서 브라운 계열의 시트가 새롭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 따르면요, 총 5가지로 제공이 되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테스트 차량은 브라운 색상에 적용된 것 같은데요. 스파이 샷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탈 터치패드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지만요, 디자인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미지는 이번이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인데요, 현대차나 기아차는 차별을 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뉴스 투데이 채널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던 내비게이션 디자인과요, 센터패시아의 디자인을 알려드렸는데요. GV80에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GV80의 테일램프에 점등된 이미지를 찾기 힘들었는데요. 이번 이미지에서 윤곽과 함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G90과 비교해보면요, GV80은 조금 다른 디자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 헤드램프가 중요하다면요,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 디자인이 중요하죠. G90에서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됐다면요, 이러한 연결하는 부분에도 점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새롭게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서는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따라서 중앙 부분에 점등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특징인 오각형 디자인은요, 머플러 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G90은 위쪽이 넓고요, 하단부가 좁은 오각형 디자인의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었었죠. 반면에 GV80의 경우는요, 윗부분이 좁고 하단부가 넓은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좀 미묘하지만요,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프 디자인은 이전에 포착된 이미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착된 사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연못구름이 영상 서두에서 아주 중요한 사진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측면부 부분에 테일램프가 깊숙하게 리어 휀더 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만들었던 차량 중에서요, 측면부로 이 정도까지 테일램프가 확장되었던 차량이 있었습니까? 덕분에 어두운 야간에 또는 전면이나 후면부가 아닌 측면부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이라는 점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요,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은요, 이 사진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고요. 테일램프가 이 정도까지 깊게 적용될 것이라고는요, 미처 예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듀얼 머플러가 적용된 차량은요,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일까요? 아니면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일까요? 듀얼 머플러가 적용된 차량은요,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국내에서 포착된 GV80의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위장막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지만요, 기존보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요, 뭐 조금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연못구름은 지난 2년간 GV80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하루하루 조금씩 공개되는 GV80의 소식을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포착된 이미지를 통해서 예상보다 많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출시가 100여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서서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